18 포스코 대학대구 유리그 공익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공익대학교 체육관에서 공익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정현우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표현형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박종환, 김상곤, 정래훈, 이현수, 문지훈, 이태봉 선수가 먼저 코트 안쪽으로 나오겠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의 모습입니다. 이에 맞서는 홍익대학교입니다. 강대훈, 정성규, 재경목, 전진선, 조성찬, 노경민 선수가 먼저 코트를 밟겠습니다. 홍익대학교의 박종찬 감독의 모습입니다. 홍익대학교 강대훈 저완했고 뒤쪽에서 그대로 속공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왼쪽을 봤습니다. 왼쪽에서 정성규 그대로 터치아웃 되는 곳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에게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왼쪽에서 정성규입니다. 정성규가 첫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홍익대학교가 1대0 먼저 앞서나갑니다. 강대훈의 서브 20회 냈고요. 다시 한번 올려주고 왼쪽입니다. 블락에 맞고 떨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재경목 선수가 블락으로 조선대의 공격을 차단합니다. 김상곤의 서브 조성찬 리시브 살짝 불안했지만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조선대학교가 네, 문지훈의 블록킹이죠. 네. 득점을 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네, 정성규의 강서브 리시브 냈고요. 다시 한번 이태모의 선택 오른쪽 정래훈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지금 공격이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재경모의 서브 받아냈고 그대로 넘겨줬지만 잘 막아내는 홍익대학교. 다시 찬스볼이죠.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가 기회를 잡습니다. 그대로 정래훈. 정래훈의 득점 성공. 성훈이는 떨어져 있지만 많은 공격이 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진선의 속공. 이번엔 블락에 막힙니다. 좋은 블락 보여줬던 문지훈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조성찬의 리시브. 다시 한번 떴고요. 뒤쪽에서 정성규.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이태병의 강한 서브가 다시 홍익대학교 진영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태봉의 서브 에이스. 네, 노경민이 좋은 공격 이후에 서브로 이어집니다. 노경민의 서브 에이스. 노경민의 서브 리시브 냈고요. 홍익대학교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대로 속공 들어갑니다. 아, 재경목 세터 이번에는 본인이 한번 직접 시원하게 공격을 강타하면서 네. 카리스마를 내뿜는 그런 모습 보여주죠. 그러면 더더욱 범실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네. 자, 우선 리시브 잘 됐고요. 그대로 속공 성공하면서 조선대학교 한 점 추격을 합니다. 문지훈의 속공 성공. 조성찬 리시브 흔들렸지만 살려냈습니다. 정성규. 정성규의 득점 성공. 이런 점들이 조선대학교 지금 리베로가 없다는 점이 조금씩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노경민. 노경민의 서브 네트 맞고 살려내는 조선대학교. 홍익대학교 진영으로 넘겨줬고요. 김도훈 그리고 그대로 속공 강대훈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홍익대학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첫 득점인가요? 정말 오랜만에 속공 득점 나왔죠.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김도훈 재경모의 선택은 다시 한번 정성규 공격에 성공하면서 24-15 9점 차 리시브 냈고요. 다시 한번 뒤쪽을 봤지만 살려내는 조선대학교 정래훈. 여기서는 범실이 나오면서 홍익대학교가 마지막 포인트까지 가져갑니다. 25-15 홍익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박종환의 서브. 박종환의 서브 리시브 해냈고요. 다시 한번 재경모의 선택은 속공입니다. 전진선의 속공으로 공격에 성공하는 홍익대학교. 서브 자완했고 이태모의 선택은 오른쪽 정래훈입니다. 정래훈의 공격 성공. 김상곤의 서브 올려주고 다시 한번 떴습니다. 블락에 막히는 홍익대학교. 조선대학교의 문지훈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윤혁의 서브는 안쪽에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뒤쪽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고 조선대학교가 공격 기회를 잡습니다. 네, 11번에 문지훈 선수가 공격에 성공을 했는데 앞쪽으로 그대로 득점을 성공하는 조선대학교. 다시 한번 공격까지는 이어지지 못했고 조선대학교가 공격을 속공까지 이어지지만 맞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떴습니다. 정성규의 득점 성공. 공익대의 서브 막아냈고 그대로 다이렉트킥 성공하는 전진선. 강대훈의 서브 그대로 넘겨냈고요. 다시 한번 홍익대가 공격 기회를 잡습니다. 정성규의 득점 성공. 네, 정성규 선수가 이런 공을 놓칠 리가 없죠. 박종환의 서브 20회 냈고 다시 한번 속공 성공하는 전진선.
네, 재경호의 서브 잡아냈고 뒤쪽에서 속공 성공을 하는 조선대학교 문지훈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조선대 정내훈 네트 맞고 홍익대 진영으로 넘어갔고요. 그대로 뜨면서 공격에 성공하는 조성차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문지훈의 서브 리시브 그리고 다시 한번 왼쪽 볼락에 맞고 다시 한번 홍대 진영 다시 한번 정성규가 달려옵니다. 정성규의 득점 성공 긴장해야겠죠. 홍익대 정성규 강한 서브 정성수 리시브 흔들렸고요. 홍익대학교 다시 공격의 기회를 잡습니다. 블락 맞고 아웃되면서 홍익대학교가 한 점 더 달아납니다. 22대 19 석점차 벌어졌습니다. 가장 뒤쪽 받고요. 정래훈 블락 맞고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다시 한번 안쪽으로 밀어넣는 재경목. 네. 자 어느덧 홍익대학교 세트포인트에 올랐는데요. 네, 정성규의 서브 서브에이스 나오면서 홍익대학교가 2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3세트 강대훈의 서브 들어가죠. 네, 다시 한번 왼쪽에서 떴습니다. 그대로 아웃되면서 윤효근의 리시브 해냈고요. 다시 한번 올려주고 왼쪽에서 윤효근 공격에 성공하면서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네, 정성규의 강한 서브 서브에이스로 이어집니다. 자, 살려냈고요. 뒤쪽에서 떴습니다. 득점에 성공하는 조선대학교 윤효근 이태문의 선택은 정래훈 정래훈의 득점 성공. 네, 7대4 석점차 잡아냈고 그대로 속공한 것은 이어지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노경민의 득점 성공. 서브는 이대성 잡아냈고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연결 노경민 블락에 막힙니다. 문지훈의 블로킹 이태문의 서브 리시브 흔들렸고요. 다시 한번 최경무의 세팅 그리고 노경민 다시 한번 블락에 맞습니다. 득점을 만들기가 좀 버거웠습니다. 네, 노경민의 서브는 막아냈고 그대로 속공 득점 성공 문지훈. 네, 문지훈 선수 서브 고성찬의 리시브 그리고 왼쪽을 받습니다. 정성규의 득점 성공. 정란의 서브 네트 살짝 아슬아슬하게 넘어왔고요. 다시 한번 가운데에서 노경민 리시브 해냈고 다시 한번 다이렉트 킬 성공하는 노경민. 조성찬의 서브 리시브 해냈고 올려주고 다시 한번 시간차 공격에 성공을 합니다. 정성규와 리시브 해냈고요. 살려냈고 다시 한번 정성규가 뛰어들면서 문지훈에게 막힙니다.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노규민의 서브 리시브 해냈고 다시 한번 뒤쪽에서 정래훈 네트 맞고 조선대 진영으로 다이렉트 킬 정성규 정래훈입니다. 정래훈 하지만 잡아내는 홍익대학교 다시 한번 정성규 공격에 성공하는 홍익대학교 정성규가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송창훈의 서브 이번에 맞춰 때렸고요. 다시 한번 뒤쪽 받고 정래훈 블락에 걸립니다. 정성의 서브 리시브 살짝 흔들렸지만 살려냈고요. 그대로 속공으로 이어갑니다. 정래훈의 서브 이대성 재경모 노경민이 그대로 안쪽에 떨어집니다. 네, 재경목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재경목의 서브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살려내지 못하면서 홍익대학교가 오늘 경기 3대0 셧아웃 승리를 가져갑니다.